항산화 효과에 좋은 연잎차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대표 명장이신 이영웅 명장께서 저희 암소서울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 주신 사군자 자기암이라고 합니다. 이영산화노란 한 번도 출산을 하지 않는 어린 암소를 뜻합니다. 우측 하단으로부터 공주 알밤, 오늘의 생선이 황도매입니다. 대파, 마늘, 메론, 황금팽이 버섯, 표고버섯, 완도산 활전목과 캐비어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종각 코스의 첫 시작인 한입 요리 네 가지 준비해드렸습니다. 12시 방향으로는 바삭한 식감을 위한 흑미버섯과 영양부추 아이올리, 단새우와 컬리플라워, 대파 피클을 올려드렸고요. 가니쉬로는 한량아잎 올려드렸습니다. 9시 방향은 크리스피한 감자 보람에 명란 감자 퓨레를 채워드렸습니다. 6시 방향으로는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 캐비어와 대파, 오일, 샬롯 피클, 미니 샐러리를 올려드렸고요. 3시 방향으로는 오징어 먹물빵 안에 죽장현 장인의 된장을 이용하여 만든 안심추리 갈비와 부드럽게 데일 수 있게 크림치즈 넣어드렸습니다. 드실 때에는 양쪽에 있는 작은 스푼과 작은 포크를 이용하여 단새부터 시계 하단으로는 홈메이드한 밤 무스와 슬라이스한 밤칩, 조청을 졸여 만든 밤 정가와 가니쉬로는 크레스알성 올려드렸고요. 마지막에 따라드린 타락죽은 우유와 밤을 끓여낸 뒤 계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드실 때는 밤 무스를 죽이랑 잘 섞어줘서 같이 시그니처 메뉴인 엄진살 준비해드렸습니다. 특제 소스로 조리한 엄진살과 무장아찌를 겹겹이 쌓은 후 유자 배절임을 곁들여 드렸고요. 상단으로는 들기름 막걸리 식초 드레싱을 이용하여 레드프레과 당근잎, 처비를 버무려 올려드렸습니다. 우측으로는 바삭한 식감을 위한 콘크럼블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고기와 야채를 콘크럼블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인 감태 준비해드렸습니다. 하단으로는 서해안 생감태 위로 슬라이스한 초속점 장아찌와 초대리한 밥, 바삭한 식감을 위한 누룽지 튀김과 특제 소스로 버무린 육회 올려드렸습니다. 상단으로는 계란을 이용하여 만든 치즈랑 비슷한 듯이 이제 갈아서 올려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감태향이 확 올라온다. 완도산 활전목을 이용하여 만든 전복구이 준비해드렸습니다. 하단으로는 혈액순환에 좋은 미역 육수와 녹두, 찹쌀을 곱게 갈아 끓여낸 죽이고요. 상단으로는 특제 간장으로 마리네이드 후 숯불에 구운 전복과 매콤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더한 고추장 바른 김부각을 준비해드렸고요. 가니쉬로는 프리세 같이 싸서 먹으라는 거지? 김 가루처럼 고소한 맛을 더할 태양초율과 백합을 오래 만든 무조림, 오븐에 구운 생선과 가니쉬로는 바삭한 식감을 위한 튀긴 감자채와 생선의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 쪽파 슬라이스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따라다린 소스는 백합과 생선뼈, 멸치도 우려 만든 생선 조림 소스입니다. 드실 때에는 소스와 함께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해드릴 수 있는 요리인 천밀살 준비해드렸습니다. 중앙으로는 메론을 이용한 샤베트와 하단으로는 모스카토 와인을 이용하여 만든 젤리, 처비라는 허브를 올려드렸고요. 마지막에 따라드린 주스는 오미자와 돌복숭아 꽃차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드실 때에는 다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코스의 메인 요리인 미경산화노 체크 등심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같이 주변에 있는 채소와 고기는 하루의 기호에 맞게 구워 드시면 되시고요. 플레이트 우측에서부터 매콤한 된장 소스와 인카 소금, 와사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드실 때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되시고요. 같이 준비해드린 반상 음원은 국으로는 소고기 미역국과 반찬으로는 여수 갓김치, 알감자조림, 열무장아찌, 버섯들깨 무침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같이 곁들일 수 있게 준비해드린 육포솥밥은 하단으로는 사골육수로 지은 밥 위에 식감을 더해줄 쪽파슬라이스와 묵장아찌, 풍미를 더해줄 통들깨와 다진마늘, 중앙으로는 미경산 한우 홍두깨살을 이용하여 만든 육포슬라이스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불러주시면 되시는데 벨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일단 밥 자체가 맛있네. 준비해드린 디저트로는 국보 제176호인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형상화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모양을 잡아냈고 속으로는 막걸리 아이스크림과 복분자 샤베트로 채워드렸고요. 하단으로는 주변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초록색은 뽕잎 스펀지, 흰색은 현미모래, 갈색깔은 초코 크럼블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상단에서부터 저희 청화백자를 부셔서 하단에 있는 풍경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자기향 설명 해드릴게요. 자기향 설명 하실 때 쇼잉 때 보셨던 그 검은색 자기향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4분자 자기향인데 색깔만 살짝 다른 빨간 색깔 자기향이고요. 안쪽으로 해서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으로는 찹쌀로 만든 미니 약과와 좌측으로는 돼지감자 크림을 채운 쿠키쇼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